청와대가 KT&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. 기재부는 근거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 등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.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수 호조에도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4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. 정권 교체기에 전 정권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적셔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.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기재부는 범부처 논의 끝에 백지화됐다며 반박했습니다.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. 신 전 사무관은 앞서 현 정부가 민간 기업인 KT&G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는데 기재부는 모니터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&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담배 사업법상 관리 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,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